4월 배송 콘서트를 시작했습니다! 자, 일단 제 소개를 드리면 성보컬 부원장이자 온라인에서는 장PD로 활동을 했었던 장성희 부원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이 발성 콘서트는 여러분들이 죽어라 연습실에서 노래 연습을 해도 결국에는 그 가수의 소리 그리고 그 가수가 사용하는 발성이 어떤 공간이고 어떤 근육들을 사용해서 어떻게 접근하는지를 전혀 모르고 연습하게 되면 그 연습이 효과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있긴 합니다. 막연하게 파기만 해도 노래 연습은 효과는 있어요. 다만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지금 분석하고자 하는 어떤 노래 그리고 그 가수를 선생님이 아주 그냥 적나라하게 분석해서 시연까지 해주실 선생님까지 또 모셔볼 계획입니다. 이건 매달 진행이 되고요. 이 발성 코스가 끝나면 롤링페이퍼로 오, 선생님 이 노래 분석해주세요 설문조사나 롤링페이퍼를 받아볼 계획이에요. 좋죠? 네.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 분석할 노래를 시연해주실 아주 멋진 선생님을 모셔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원보컬의 안미리 선생님을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기소개를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성우보컬에 약간 준고인물이 되어간다고 할까요? 별섭게 너무 늦었죠? 고인물이라는 단어를 누군가가 말씀해 주셨던 것 같은데 네네. 완전히 고인물까지는 아니고 한 중고인물 정도 아하. 되지 않을까 해서 네, 중고인물 정도 되어가는 안미니 트레이너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또 이렇게 분석해 주실 가수와 노래는 어떤? 네, 여기 계신 여러분들 모두 다 2013년도에 정말 핫했던 히트를 쳤던 드라마 별에서 온 그대 OST인 별에서 온 그대 OST 하면 다들 어떤 노래가 생각이 나실까요? 유웅! 네, 생각이 나시겠죠? 벌써 네. 소리만 들어봤어. 네. 네, 하나가 말았습니다. 네. 네. 우리 린님의 My Destiny라는 노래를 준비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여러분들 린 다 아시죠?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여쭤보고 싶은 게 네. 아무래도 또 제가 출연을 요청을 드린 이유가 워낙에 또 그쪽 가수의 소리를 많이 또 분석을 하셨고 연습을 하셨었는데 여러분들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말씀드리면 우리 미니 선생님께서는 히든싱어 인편의 우승자십니다. 네. 이거는 저장들이 많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고 유튜브 검색해보시면 다 영상이 있기 때문에 한번 찾아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좀 열심히 또 분석을 하셨다 보니까 여러 가수들 중에 린이라는 가수의 발성 보컬의 특징이 좀 어떤 것 같은지 워낙에 뭐 많은 분들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그 일단은 첫 번째로 호흡 활용 그 들숨과 날숨의 어떤 조화로움이나 특히 그 호흡 활용이 잘 돋보이는 곳이 그 끝처리 있거든요. 그 린님의 특유의 약간 이런 것들 있죠? 네. 이거를 그냥 초, 이것보다 초, 이렇게 네. 호흡을 조금 어느 정도 그래도 실어서 뭔가 정성스럽게 마무리를 하려는 일단 그런 부분들이 또 디테일적인 요소와도 관련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좀 특징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 진성과 또 가성의 또 자유로운 넘나드는 그런 성부 전환을 정말 잘 하셔서 맞아요. 그 특유의 반가성 소리가 굉장히 매력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것 또한 하나의 특징이고 또 비강, 비강 쪽의 소리, 위치, 발성 그런 쪽을 굉장히 잘 쓰시는데 그 리님이 데뷔 초창기 때와 지금의 발성 소리가 좀 많이 달라지셨어요. 그러니까 20대 초반에는 약간 좀 구강 쪽으로 밑으로 좀 발성을 좀 많이 쓰셨다면 요즘에 노래 부르시는 영상을 보면 약간 좀 더 까랑까랑하고 조금 더 얼굴에 윗턱의 공간을 더 많이 들어 올리셔서 좀 더 밝고 조금 트인 그런 비강 쪽 위주의 발성을 많이 쓰시고 계시는데 그 소리도 엄청난 또 매력적인 또 포인트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워낙에 뭐 디테일의 끝판왕이셔가지고 네, 아마 뭐 제가 설명을 많이 안 드려도 다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네. 우리 또 얘기하시는 거 들어보면 리들은 아주 그냥 굉장히 열심히 독파하시게 느껴지시죠? 네. 마이드스틴이라는 노래를 또 선곡을 같이 상의해서 했는데 네. 이 노래는 그럼 린님의 다른 노래에 비해서는 어떤 특징이 좀 있는 걸까요? 제 생각으로 해봤을 때 린님의 수많은 명곡들 중에 발라드 중에서는 특히나 조금 밝은 느낌의 발라드보다는 조금 어두운 느낌의 발라드들이 좀 비교적으로 많이 있는데 그거에 비해서 마이 데스티니라는 노래는 발라드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사랑스럽게 불러야 되는 노래거든요. 그래서 사랑스럽게 부르고 밝게 부르려면 그만큼 또 얼굴의 이 소리의 위치와도 관련이 많이 있는 노래라서 특히 이 광대 쪽을 정말 많이 들어 올리고 항상 시종일관 웃는 모습으로 약간 입모양이 이렇게 반달 모양의 입모양을 유지를 하면서 얼굴에 좀 윗공간을 많이
쓰는 그런 것들이 조금 도드라지는 노래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다들 아시겠지만 그 유아 할 때 그 반가성으로 소리가 딱 치고 나오는 그 소리가 다른 노래들에 비해서 딱 린님의 정말 그 장점 중에 하나인 그런 매력적인 포인트가 딱 두드러지는 곡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게 좀 차이점인 것 같아요. 네. 일단은 뭐 사실 노래 잘 모르시는 제작님들도 많을 거라서 노래를 먼저 영상을 시청을 할 겁니다. 제가 분석을 진행을 하는 가운데 우리 미니쌤께 시연을 중간중간 요청을 드릴 거니까 여러분들은 공부한다는 마음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오늘 재밌게 강의를 도와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박수 한번 부탁드릴게요. 자, 여기까지 잘하죠? 네. 린님 뭐 잘하는 건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는 거고, 우리 린님의 선생님이 이제 전체 영상을 봤는데 이걸 벌써부터 선생님이 하나하나 설명을 해주면서 같이 볼 겁니다. 처음으로 우리 비강이라고 하는 공간에 소리를 걸쳐서 시작하는 걸 알 수가 있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밝은 표현을 메인으로 깔고 가는 그런 가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노래를 보면 알겠지만 기본적으로 우리 린님의 이 얼굴 표정을 보면 광대가 기본적으로 이제 업돼 있는, 그래서 비강이라고 하는 곳을 내가 억지로 울리기 위해서 이렇게 해서 소리 내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그 소리가 깔려 있는 걸 이렇게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보면 애초에 벌스 부분을 부를 때 이 나 다시 허락한다면이라고 하는 구간을 처음 시작할 때도 처음부터 호흡이 섞인 톤으로 가는 게 아니라 이 나라고 하는 특징적인 가사의 이 자음의 니은이라고 하는 그 구간을 비강으로 소리를 모아서 시작을 해주고, 끄듬을 만나게 되면은 호흡을 풀어주고, 모아주고 풀어주고의 특징을 사용하는 걸 알 수가 있고, 노래하는 걸 보시게 되면은 입을 많이 벌리고 노래한다기보다 비강이라고 하는 공간에 소리를 모아주고 그 비강 위치에서 소리가 떨어지지 않는 선에서 적은 입 벌림을 가지고 벌스를 운영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나 다시 허락한다면 이후에 이 그들이라고 하는 구간에서도 그냥 그대 하는 게 아니라 그대 이런 식으로 밴딩하는 표현들로 비강의 표현을 구간 확장을 하는 그 과정까지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본인이 포인트를 주고자 하는 구간에선 밴딩과 비강 활용으로 소리를 늘려주고 모아주는 표현과 끄듬 처리에서는 호흡을 놔주는 과정으로 발라드 벌스를 린님의 색깔을 넣어서 표현하는 것을 볼 수가 있다. 이것을 그래서 우리 미니쌤의 시연을 통해서 한번 표현하는 그런 것들 직접 들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수 주세요! 다시 허락한다면 그때 다시 볼 수 있다면 내 지난 기억 속에서 그 아픔 속에서 그대 불러. 감사합니다. 이 린의 성대 접촉력을 분석을 해보면 호흡과 소리의 비율이 어느 정도로 들리는 것 같아요? 소리가 많다. 손 들어보세요. 호흡이 더 많다. 손 들어보세요. 좋습니다. 두 분이서 이제 좀 얘기해본 결과로는 반반인가 인 것 같다 라고 얘기를 했었고, 진성과 진가성과 가성 중에서 상대적으로 진가성의 소스를 잘 녹여서 같이 하는 걸 볼 수가 있는데, 미니쌤께서 이 처음에 흡기 때부터 위턱으로 비강으로 호흡이 들어오는 그 구간의 소리를 위치를 잘 잡으신 상태에서 방금 말씀드렸던 모아주고 풀어주고, 그리고 무조건 입을 크게 벌리는 게 아니라 비강의 소리 위치를 떨어뜨리지 않는 선에서 테크닉을 이어가는 걸 볼 수가 있었죠. 너무 잘하시죠? 네. 네. 자, 그럼 바로 코러스로. 이 코러스는 여러분들의 실력이 탄원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구간이죠. 이 린의 마이너스라는 유아 소리를 걸었을 때 그 머리라고 하는 구간이 실수로 잘못 걸리거나 아니면 소리를 쉬고 확 떨어져 버리거나 이런 구간들이 실수가 확 보일 수 있는 구간인데, 이 린님의 코러스의 일전을 보면 유어리라고 하는 소리를 걸 때 바로 진성으로 접촉력을 더 만들어주나요? 아니면 약간의 진가성으로 소리를 풀어준 것 같아요?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게 린님의 포인트인데, 고음이라고 하는 것을 무조건 힘있고 성향적으로 구간으로 시원하게 빼주는 게 아니라 포인트가 되는 구간에 아주 접촉력을 잘 활용하셔가지고 이렇게 소리를 컨트롤하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유어리라고 하는 공간에서 접촉력은 너무 강하지 않은 여인진성으로 접근을 하는데, 소리 위치, 프론트 미들 백 중에서 어떤 이동 경로를 보이고 있나 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유어리라고 하는 공간으로 이 구간으로 넘어갈 때는 소리가 밀리니까 당겨지니까
보통은 이 고음으로 넘어갈 때 소리가 안정성을 띠려면 유 했다가 어려고 하는 구간을 넘어갈 때 소리가 당겨지는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부분 부분마다 포인트를 주기 위해서 너무 당겨지면 소리가 접촉력이 강해지기 때문에 너무 강한 진성으로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적절하게 당겨지면서 여린 진성으로 이어가면서 고음을 상대 안정성을 띠면서 이어가는 걸 볼 수가 있고 You are my destiny 이 구간에서 처음에 포인트를 너무 강하게 주지 않음으로써 뒤에 빌드업을 이어가는 전략적인 구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You are my destiny 그대 You are my destiny 그대 You are my everything 그때만 보면서 이렇게 소리 없이 불러봅니다. 네, 박수 한번 주세요. 우리가 이제 영상에서 봤을 때는 소리가 당겨지는 것들이 확실하게 보기가 어려웠는데 시연을 해주시는 걸 보면 확실히 그 플러스 구간에서 당겨줌으로 인해서 소리 접촉력도 올라가고 그리고 텐션도 생기는 것들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You are my destiny 이 첫 플러스가 지나고 그 두 번째 플러스로 넘어갈 때는 접촉력이 확실하게 더 강하게 올라가는 걸 볼 수가 있죠. 이 구간이 성대 텐션이 가장 많이 들어가는 구간이죠. 가사를 보면은 You are my delight of all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좌우상하를 확실하게 벌려주고 이 구간에서 가장 당겨주는 것들을 강하게 해줌으로써 접촉력도 하이라이트스럽게 표현이 많이 되어 있고 단단하다. 이 뒤에를 보면 강한 성대 텐션을 이어가다가 그 브레이크를 밟듯이 확실하게 호흡을 확 빼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근데 보통 그럴 때 많은 친구들이 밸런스가 무너지죠. 왜? 압력을 잡고 있다가 갑자기 확 눌러다 보니까 너무 많이 압력이 풀리면서 소리치가 확 떨어져요. 근데 우리는 사실은 이렇게 그냥 리듬 편하게 부르는 걸 보면 아 그냥 거기서 압력을 풀었구나라고 볼 수 있죠. 막상 해보면 안정성 있게 압력을 얼마나 놔야 될지를 정말 연습을 해본 사람만이 알 수 있다. 마지막 하이라이트 8마디 코스 같은 경우는 앞에 8마디와 비교를 해보면 비강 활용보다는 시원하게 구강으로 호흡을 뻗는 것들을 볼 수가 있고 확실하게 당겨주는 구간은 어떻게 보면 성대 텐션을 강하게 활용하기 위해서 좌우 상하를 벌려서 당겨주는 그런 모션들을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럼 이 마지막 8마디도 우리 미니스의 시연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You are the one my hero 그대 You are the one my love 그대 You're my delight 그대는 영원한 나의 사랑이죠. 네 박수 한번 주세요. 무반주로 갑자기 딱 요청을 드려도 저렇게 영상에 가깝게 불러주시는 게 정말 어려운데 너무 멋지게 시연해 주셔서 제가 감사드립니다.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확실하게 미니쌤도 보여줄 때 음의 길이를 늘려줌으로써 하이라이트임을 표현하고 있고 가장 하이라이트인 구간에서 성대 텐션을 위해서 당겨주는 것들을 더욱더 많이 표현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말씀드렸듯이 긴장 해소를 위해서 압력과 성대 텐션을 놔줌으로 인해서 호흡으로 마무리해주는 것들을 볼 수가 있죠. 자 그럼 일단은 여기까지 선생님이 전체적으로 분석을 좀 해봤는데 중요한 거는 얼마나 구간별로의 의도를 담고 있고 그 의도를 확실하게 내가 갖고 있는 보컬 테크닉 음색을 지켜가면서 표현하는 것들을 우리가 또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화면은 우리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다 GPT 전문의학 발성 트레이닝 교재 안에 있는 내용인데 왜 이 화면을 좀 가져왔냐면 52페이지에 나와 있는 어떤 내용입니다. 이인이라는 가수는 여러 공명 구간 중에서 어떤 소리 위치를 주로 울리는 가수인가를 구강을 많이 주로 사용하는 가수인 것 같다. 손들어 보세요. 인두강의 공간을 특히 많이 확장해서 노래 부르는 것 같다. 손 들어보세요. 네. 없죠. 비강을 주로 활용하는 가수인 것 같다. 손 들어보세요. 네, 소심하게 이렇게 저희들 들어주셨는데 이걸 아셔야 돼요. 이 공명 형상이라고 하는 것들을 정의한 걸 보면 어떤 특정 구간을 울리는 소리가 아니라 어떤 구간을 울려서 그것에 의해 다른 공간도 울리는 현상을 공명 형상이라고 하기 때문에 리님이 특별히 비강만 활용한다고 볼 수가 없어요. 어떻게 보면 비강을 주로 활용하는 가수지만 중간중간에 구강의 활용, 특히 아까 하이라이트 구간에서는 구강을 확실하게 사용해줌으로써 시원하게 호흡을 빼주는 것도 볼 수가 있었고 기본적으로 인두강이라고 하는 공간은 우리 소리의 교차로 어떻게 보면 가장 발성이 안정적이냐 안정적이지 않냐는 이 인두강으로 이동하는 호흡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냐 없냐 이런 것들로 그 사람의 기본적인 역량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저음, 이 린이라는 가수는 저음역을 주로 활용하는 가수일까요? 아닐까요? 그렇게 보기가
어렵죠. 네. 왜? 흉성. 쉽게 말해 하인두광과 흉광을 많이 벌려서 소리를 표현하기보다는 기본적으로 비강을 메인 소스로 쓰기 때문에 이 소리의 이 구간에 이런 울림은 많이 사용한다고 보기가 어렵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 그리고 이 중음, 높은 흉성시 울리는 공명감, 중인두광 구강의 공간도 사용을 하지만 주로 사용한다고 보기는 좀 어렵다. 좀 올라가시면, 올라가주시면. 네, 중고음, 상인두광, 비강 상악도, 리이라는 가수가 두드러지게 사용하는 그런 공간, 울리는 공간이라고 알 수가 있고, 중고음에서 울리는 공명감이지만 전반적인 내 노래의 모든 소스에 이 중고음에서 필요한 공간으로 노래를 리드하고 있다. 이렇게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뒤에 하이라이트 부분을 부를 때는 비강 위쪽, 전주동, 그리고 사골동, 선명골동이라고 적혀있는데 이 공간을 주로 울리면서 소리를 변화를 주고 있다. 이렇게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공명 공간 중에 린님은 이 중음역, 인두강, 비강, 그 두강을 위주로 활용하는 가수임을 알 수 있다. 라는 거를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어? 네. 다음 다정어 장면은 우리 교재 210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흉성, 중성, 부성 중에서 리는 어떤 소리의 위치를 많이 활용하는 것 같은지를 한번 또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여러분들이 봤을 때 리님의 주로 사용하는 소리의 종류는 어떤 쪽에 가까울까요? 두, 두성, 또 중성이요. 중성. 네, 좋습니다. 믹스 보이스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그리고 흉성은 리님이 많이 사용한다고 보기가 어렵죠. 근데 왜 가져왔냐? 이 흉성을 사용할 때 내 입의 공간과 소리의 위치는 어떤 차이가 있는가 한번 설명을 드리려고 가져왔는데, 리님 같은 경우는 흉성보다는 중성과 두성을 위주로 사용하기 때문에 비강과 구강의 흩벌림을 위주로 사용하고 있고, 두성을 사용할 때는 비강 위주로 소리를 이제 이용하는 걸 볼 수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대 같은 경우는 믹스 보이스를 활용할 때는 성대 옆면을 시선에서 봤을 때는 이런 접촉력을 활용한다는 걸 알 수가 있고, 위에서 봤을 때는 성대 접촉을 최소화한 거에서 조금 더 벌어져 있고, 쉽게 말하면 성대가 전체적으로 벌어져 있는 상태에서 느리게 진동하는 게 아니라 대부분 붙어있고 아주 조금만 벌어져 있는 채 성대를 운영한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고음으로 갈수록 성대는 많은 면이 접촉되어 있고 아주 적은 양이 벌어져 있는 성대 접촉 최소에 가까워진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순 진동 패턴이라고 하는 거는 성대의 가장 윗면만 성대가 접촉을 하고 있고 늘어나는 그런 과정의 표현을 지금 적혀져 있는 건데, 어떻게 보면 리님이라고 리님은 이 중성과 두성의 그 가운데에서 전체적인 운영을 하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접촉력에 대해서도 한번 이야기 나눠볼 건데, 아까 얘기했듯이 리님 같은 경우는 진성 위주의 활용은 아주 뒷부분에서 거의 외주 활용이 되고 있고, 거의 강가성과 가성의 소스를 주로 옮기는 그런 테크닉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왜 이 장면을 가져왔냐면 우리가 그래도 전공생으로서 적어도 이 린님이 그런 소리를 표현할 때 어떤 근육을 사용하는지를 알아야겠죠. 그래서 한번 설명을 드리자면, 기본적으로 호기호흡 소리, 소리가 나기 전 단계에 호기호흡을 할 때 소리를 보면 치은 상태에 비해 수축을 하고 이래서 성대 전방이 붙어있고 후방은 아직 열려있는 상태예요. 근데 린님이 소리를 이제 시작한다고 하면 피혈 간결의 수축력에 의해서 치은 전방은 이미 붙어있는 상태였고, 피혈 간결의 수축에 의해서 소리가 생성이 되기 시작하는 그 소리의 단계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결국에는 아주 호흡을 뱉고 있는 과정에 소리가 안 났을 때 성대 전방이 이렇게 붙어있고, 소리가 나려고 할 때는 성대 후방이 접촉하기 시작하면서 소리가 난다 라는 정도는 우리는 아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거기서 조금 더 하이라이트를 뒤로 갈수록 조금씩 가성에서 반가성으로 소리가 단단해지기 시작할 때는 이 피혈 간결의 수축력이 조금 더 강해져요. 근데 그 과정에서 이 전방의 치근상 피혈의 수축력이 풀리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겠죠. 이때 갑자기 치근상 피혈이 풀린다거나 피혈 간결이 갑자기 수축력이 확 풀려버리면 그때 소리의 위치가 확 떨어지거나 갑자기 음이탈이 난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강하게 진성으로 이어갈 때는 아까 얘기했던 피혈 간결이 조금 더 강하게 수축을 한다. 어떻게 보면 그림상으로 봤을 때는 다 똑같이 수축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지만 저 피혈 간결의 수축력이 얼마나 강하느냐에 따라서 압력이라고 하는 것들을 더 강하게 줄 수도 있고 성대 접촉도 더 강하게 만들 수가 있다. 라는 것들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성대면에서만 제가 설명을 위해서 가져온 겁니다. 그러면 리님은 벌스에 비해서 코러스를 점점 뒤로 갈수록 이 피혈 간결의 수축력을 강하게 활용하고 있다 정도로만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요거는 좀 핵심적인 어떻게 보면 우리의 장면인데, 이게 우리 GVT 교재에 보면 고음을 벌리는, 상하를 벌리고 좌우를 벌리는 그런 그림들을 가져온 어떤 내용인데, 리님 같은 경우에 벌스를 누를 때는 몇 번째 그림인지 한번 맞춰보면 좋을 것 같아요. 1, 2, 3, 4. 자기는 1번인 것 같다. 쳐다보세요. 아닌 것 같고.
2번인 것 같다. 손 들어보세요. 벌스를 부를 때. 맞습니다. 네, 2번. 점점 뒤로 갈수록 4번이죠. 그렇죠. 왜? 좌우를 풀면서 운영하는 구간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미 박대가 이렇게 올라가 있으시기 때문에 그 상태에서 점점 더 확장하는 그림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수마다 어떻게 보면 그 가수의 고유의 소리의 모양을 우리가 수소식을 볼 수가 있어요. 아, 에, 이, 오, 으, 으 중에서 린님의 소리의 모양, 모음을 굳이 골라보라고 한다면 어떤 모음에 가까울까요? 에. 정답은 없어요. 여기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추측을 해볼 수 있는 건데 전반적으로 좌우를 거의 메인으로 가져가기 때문에 이 모음이나 에 모음에 가까운 소리의 모양을 갖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왜? 좌우라고 하는 공간을 풀면서 소리내는 공간이 거의 없고 벌스부터 좌우를 잘 가져가기 때문에 이라는 모음의 발음의 특징을 전반적으로 계속 이어간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거기서 코러스에서 상하를 벌리는 과정이 어떻게 보면 에 모음이죠. 그런 모음으로 전체적인 확장을 이어간다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러면 여러분들마다 각자 고유의 가진 소리의 모양을 잘 알고 있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면 발성 연습을 하다 보면 나는 쟤는 아 발음이 너무 잘 되는데 나는 아는 안 되고 이는 잘 돼. 근데 쟤는 이를 왜 이렇게 못하지? 저 친구는 어 발음이 굉장히 어색해. 이런 걸 통해서 자기가 어떤 공간이 특히 약하고 그쪽에 호흡 이동이 약한지를 알 수가 있고 그럼 내가 어떤 모음을 주고 연습해야 하는지도 어떻게 보면 이런 걸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 가수가 어떤 공간과 어떤 모음의 모양을 갖고 있고 그럼 나는 과연 린과 비슷한 소리를 갖고 있냐? 라는 생각을 해보면 린스 같은 경우는 이 모음의 활용을 잘 쓰시기 때문에 린과 가까운 소리의 형태를 구현해내실 수가 있는 거고 어떤 사람 남자친구들 중에 한동근 배려 사람 있잖아요. 한동근 배려 사람은 기본적으로 발성이 어 모음이나 아니면 으 모음의 형태의 소리의 모양을 갖고 있는 거고 그런 모음이 내가 주로 갖고 있다면 한동근의 노래를 했을 때 그 울림을 그대로 따라할 수가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 가수가 어떤 모음의 형태를 가지고 있고 내가 어떤 몸의 형태가 약하고 좋은 소스를 갖고 있는지를 아는 게 정말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모음만 연습하면 될까요? 안 되죠. 내가 특히나 너무 두텁고 상하만 걸리는 게 특징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이 모음의 형태의 가수를 카피하셔야 돼요. 그럼 뭐가 돼요? 밸런스가 됩니다. 근데 보통은 선생님 저는 이런 소리의 소스와 이동이 좋으니까 그걸로 갈게요. 너무 좋아요 그거. 근데 노래가 늘어났더라요. 그래서 내가 정말 잘 보여줄 수 있는 소리의 모음의 형태도 계속 연습을 해주고 내가 좀 갖고 있지 않은 소리의 형태도 따로 연습을 해주셔서 잘 만나게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 결국에는 높음으로 올라가도 전반적인 안정성을 계속 가져갈 수 있다 라는 이야기를 좀 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요거는 요것도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우리 린님이 주로 사용하는 후드 위치는 많이 내려가 있다 아니면 그렇지 않고 올라가지 않게 부분 하향되는 어떤 그런 위치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것 같다. 후드 하향인 것 같다. 손 들어보세요. 똑똑하네요. 저도 요즘 뭐 들려고 했는데 질문에 대해서 그렇고 부분 하향인 것 같다. 손 들어보세요. 자기는 사향인 것 같다. 손 들어보세요. 자기는 후드 부분인 것 같다. 손 들어보세요. 왜 손 안 들어요? 저는 표현의 자유를 가지셔야 됩니다. 자, 부분 하향인 것 같다. 손 들어보세요. 여기 뛰어났잖아요. 여기 알려주고 있는데 손을 못 들으시는 저자님들. 자, 이거를 좀 설명을 드릴게요. 어떻게 보면은 가수들마다 가슴과 턱이 가까워져 있는 이 각도를 주로 즐겨 쓰는 사람이 있고 당겨주는 각도를 많이 주로 즐겨 쓰는 가수가 있어요. 린 같은 경우는 아까 계속 우리 미니쌤이 힌트를 주고 계시죠. 노래하실 때 기본적으로 소리를 고개를 들고 당겨주는 그런 형태의 소리를 많이 쓰고 있는데 그래서 후드 부분 하향을 주로 쓰는 가수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후드 부분 하향이라고 하는 것은 후드가 말 그대로 너무 내려가게끔 컨트롤하는 것이 아니라 당겨주는 자세에 의해서 소리 포지션이 뒤로 가주고 소리가 나올 때 포지션이 조금 더 위쪽으로 빠져주게끔 하는 그런 테크닉을 쓰고 있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음이탈이 났다 너 이렇게 목 조여 라고 하는 친구들은 후드가 기본적으로 상향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호흡이 구강으로 빠져요. 그런 얘기 들어봤습니다. 너 이렇게 입으로만 많이 빠지니 너 이렇게 후드가 올라가 라는 말이랑 같은 말이에요. 그리고 후드를 부분하는데 후드 위치가 이 위치에 있을 때 쉽게 말하면 너무 많이 내려가지 않은 중간 단계에 있을 때는 소리가 나오는 위치가 이 정도 구간에 위치한다 라는 말씀을 했고 그리고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후드가 많이 내려가 있는 더 당겼을 때의 소리 위치는 조금 더 기강 위쪽으로 빠져준다 라는 걸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때 성대 접촉력은 더 올라간다. 후드는 내려간다.
소리의 위치는 올라간다. 그래서 니님의 어떻게 보면 소리의 특성과 구두 위치를 오히려 부서라고 해봤고, 이런 것들을 완벽하게 알아야 된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다기보다도 이런 것들을 알고 그 가수를 보면 누가 보여요? 내가 보여요. 맞아요. 어떻게 보면 자기를 보는 게 가장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맞지 않아요? 노래 수고하는데 내가 내 모습을 이렇게 다 떨어져가지고 볼 수 있으면 너무 좋은데, 보통은 내가 어떤지 잘 모르죠. 내가 어떤지를 모를 때는 일단 마음이 안 좋다. 그게 뭐야? 발성보컬 테크닉 마스터 클래스. 제가 지금 소리내는 거 보면 쟤는 왜 이렇게 저렇게 입을 벌지? 선생님은 그렇게 하라고 하는데, 근데 막상 내가 하면 제가 왜 그렇게 했는지 알겠다. 너무 긴장돼서 안 되는구나 라는 것도 알 수가 있고, 어떻게 보면은 그 친구가 너무 긴장하니까 호흡이 흔들리는 것들도 보면서, 아 일단은 내가 이런 걸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람 앞에서 호흡이 안 흔들리는 게 중요하겠다 라는 것도 느낄 수가 있고, 쟤는 되게 힘을 안 주는데 소리가 많이 이렇게 무섭게 올라가네. 그럼 그 친구는 기본적으로 성대 자체가 많이 얇고 길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 왜? 미성이기 때문에 무섭게 올라간다는 거죠. 저 친구는 그냥 목소리 자체가 너무 두텁고 굉장히 좀 울리게 있네. 그럼 그 사람 그걸 통해서 후두 자체가 크고 어떻게 보면은 다 나와 다른 특성을 갖고 있다는 걸 보면서, 그런 것들을 자꾸 보다 보면 내가 보이기 시작해요. 아 쟤는 바이올린이고 나는 첼로구나. 나는 그러면 무리하게 저 친구의 소리를 따라하지 말고 저분의 소리를 따라하지 말고 나의 성대에 맞는, 나의 분간에 맞는, 나의 어떻게 보면 이목구비에 맞는 울림을 갖고 있는 사람을 먼저 연구를 해놔야겠다, 이런 정의도 될 수가 있고, 그런 울림을 통해서 내가 깨달은 것들을 보고 내가 특히 어려워하는 가수의 울림이나 공간들을 꼭 합해보면서 내 약점도 채울 수 있다 라는 것들의 메시지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오늘의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혹시 집에 교재가 있다면 한 번 더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즐겨보는 그 가수의 소리는 어떤 모양이고, 과연 저 가수는 후두가 내려간 건지 아니면 덜 내려간 건지, 소리 위치는 구강인지 비강인지 흉성인지,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적어도 제가 여쭤보는 그런 간단한 질문에 답변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재미없는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미니쌤께서 이 모든 걸 접목한 풀 시연을 보여드릴 겁니다. 그래서 다시 올 수 있다면.
2절까지 제가 요청드린 이유가 알고 있어도 부분 부분을 부를 수 있어도 2절까지 풀로 다 완창을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근육이 받쳐줘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머슬 쇼케이스 때도 말씀드렸는데 완창하는 연습은 무조건 하셔야 돼요. 내가 알고 있는 거를 하나하나 연결해서 멋지게 또 실현해 주셨는데 이 완창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마지막까지 또 아 결국에는 그걸 합쳐서 부르는 건 정말 어렵겠구나 끝까지 완창하는 연습을 하자라는 그런 깨달음을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첫 발성 콘서트였는데 어땠어요 여러분들? 유익했어요. 그래요? 선생님이 재미와 전문성을 동시에 녹여보려고 했는데 전문성이 아닌가요? 다음 발성 콘서트 때 또 다른 노래와 다른 출연진으로 이렇게 또 모실 거고요. 오늘 멋지게 노래해 주시고 시연해 주신 민승이 한 번 더 박수 드립니다. 여러분들 오늘 많이 배워가셨으면